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어머님, 아버님, 이혼, 진짜 하실 작정이신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문제는, 어머님은 달라지셨는데, 아버님이 달라지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데, 아, 걱정돼. 그래도 도희 결혼 터진 게, 어쩌면 당분간 휴전 상태를 만든 거니까, 일단 시간은 벌게 된 거잖아. 그럼, 그동안에 두 분 빨리 화해시켜드려야겠다. 아휴, 이 당신이 앞으로 신경 많이 쓰이게 생겼네. 큰며느리 어쩌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은근 신경 쓰이기는 해. 하는 것도 없고. 아이고, 우리 자기가 하는 게 없기는.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 그건 싫어. 너무 부담돼. 알았어. 기둥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도와줘. 응? 알았어. 그 정도야. 완전 번개불에 콩고 먹었네. 야, 다는 내공이야, 그치? 공이 될지 잘못한 게 될지는 두고 봐야지 뭐. 뭔 소리야?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 돌변이 이해가 안 가서. 아, 뭐가? 아무리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뭐가 급해서 한 달 안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고 친 거란 얘기야? 아니면 다른 이유 대봐. 야야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질질 끌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말라는 김에 그냥 화끈하게 해버리자. 뭐 그런 거겠지. 뭐 하긴. 근데 예식장은? 아니, 둘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뭐. 뭐 주말 아니면 평일날 저녁에 빈대 많을 텐데. 그 애가 스타킹이지? 어머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그 얘기는 왜 또 꺼내요? 야, 그건 그래요. 아무 데서나 스타킹이나 벗어 제끼고. 답이 나온다, 나와. 아, 왜 또 그러세요?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상견례 때 하고 나온 꼬락서니 하고는 어디서 자다가 뛰쳐나온 얼굴로. 내가 요 앞 슈퍼에 갈 때도 그러고는 안 나간다. 이쁘기만 하더구만. 그만하세요. 아, 그리고 어디서 백수 주제에 우리랑 상대를 하겠다고. 당신은 사장인데. 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나도 백수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 문 닫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언제요? 얼마 전에. 그럼 당신 그야말로 백수 된 거예요? 진짜 백수죠. 에이,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어도 되죠. 그렇지.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할 게 뭐 있어요. 먹고 놀아야죠, 그냥. 그럼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평생 벌어먹였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요.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여행도 다니세요. 근데 어머니,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 뭐 니들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걱정 마. 아, 그래! 우리 엄마 재테크의 달인이잖아. 나 엄마한테 군대 좀 붙어도 되지, 응? 미쳤어? 내가 니네 시집 놔두고 왜? 아유, 말도 못해. 아니, 너 점심 안 먹고 어딜 나가? 예식장 보고 계약하러 가야죠. 야, 벌써 정한 거야? 인터넷 검색해서 서너 군데 중에 한 군데 하려고. 그날 안 하면 죽냐 너? 아빠, 괜찮죠? 우리한테 다 맡기기로 했잖아요. 너 또 어디 나가? 예식장 예약하려면 나가봐야죠. 자리는 있니? 평일 저녁에는 많던데요? 너 왜 꼭 그날이라야 돼? 평일이라 손님들 오기도 나쁘게. 에이,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다 맡기기로 하셨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정말 왜 저런데요? 아유, 몰라요.
아, 영화도 호텔에서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지들한테 맡기기로 합의를 본 거려. 지가 사서. 아무래도 도인과 뭔가 하는 애가 경민이보다 더 여운 것 같아. 아이고, 또 왜 그러세요, 또? 꼭 뭐에 홀린 것 같으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너 때문에 니네 집 뒤집힌 거 아닌가 해서. 뒤집히긴 했지. 겉도 몇 번씩. 어? 나 때문에 아니고 우리 오빠 때문에. 아, 그래? 넌? 말했잖아. 오빠랑 일 끝났다고. 왜? 뭐 할 말 있어? 아니 아까 점장님이 잠깐 너 보자고 그러던데. 왜? 누구 나? 야, 나 오늘부터 음료 만들라고 시키라 그러나 보다. 잠깐만. 점장님, 왜 부르셨어요? 저, 영아 씨,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요. 네? 3개월을 꼭 안 채워도 된다고. 저 지금 자르시는 거예요? 전에 무단개근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제가 주문 잘못 받은 것 때문에요? 아니, 손님들이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두 번밖에 안 그랬는데. 내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이야. 다신 안 그럴게요. 저 여기 잘리면 갈 데도 없어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 힘드세요. 혹시 제가 저 자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거든요. 이번에 저 자르시면 유능한 인재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하면 되겠어요? 네. 다음은 어디로 가죠? 결혼식의 꽃이요. 결혼식의 꽃? 가요. 왜요? 별로예요? 아니요,